안녕하세요. 오늘도 미션을 1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따야겠다. 금화교 꽃. 저는 꽃 따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꽃 따고 있습니다. 이게 다딴게 아니고 저쪽에 또 있어가지고 오늘은 꽃을 계속 딸게요. 꽃 구경하시고. 아, 네, 맞아요. 금화교 꽃차. 근데 이건 이제 식품이 아니라서 꽃차로는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거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 꽃이 엄청 크죠? 살아, 내 얼굴만 해요. 반갑습니다. 들국화 사랑님, 안녕하세요. 짜잔. 꽃은 안 보여주고 말이야. 아하리라마님, 안녕하세요. 되게 부지런하시네요, 다들. 자, 일단은, 여기는 끝났고요. 네. 용사시경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 밭은 이제 수확이 끝났고, 자, 볼게요. 요만큼, 요만큼, 하나, 둘, 셋, 넷, 여섯 줄이구나. 여섯 줄은 끝났고, 여기가 이제, 안젤리나 젤리님, 안녕하세요. 젤리 좋아하시는구나.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게
매일 따도 이만큼이 나오니. 아하, 꽃구경 하시고. 네. 매미 소리 들으시고. 저는 이제 요거 아까 한 바구니 딴 거 건조기에 넣고 올게요. 어떤 풍경일까? 좀 큰 꽃 옆을 넣고, 그리고, 아이쿠. 매미소리. 네, 오늘도 아침에 이제 시작했어요. 이거 한 시간을 다섯 번을 하더라고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따면서 시간 보내려고요. 자,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아까 한 바구니 딴 거, 이렇게 딴 거 건조기에 놓고 올게요.
너무 더워, 아침부터. 이 정도 더위는 뭐. 웃음소리 더 잘 들리는 데다 놔야겠다. 도시 매미 너무 시끄러워요. 아, 이런 매미 좋아요? 네. 도시는 매미가 막. 아, 네. 자배님, 안녕하세요. 다인이 규민이 이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순수 자연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순수 자연이라서. 오늘 이게 금화교 꽃을 땁니다. 네. 이 꽃을 아침에 따야, 색깔이 예뻐지거든요. 우련에도 그렇고, 만약에 얘를 안 따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그러니까 하루 만에 얘가 피고 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는 어제 핀 거고, 얘는 이제 오늘 피고 있는 중이죠. 이게 피면은, 이제 이게 확 펴지거든요. 진도 불주멍 HAD 엄마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얘는 조금, 오전 6시에서, 9시 이전에 저희가 수확을 마칩니다. 왜냐면은 요렇게 점점 이제 벌어지거든요. 꽃이 벌어지면은 여기 안에 이제 노란색 부분이 점점 옅어지면서 얘처럼 얘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일찍 따야 돼요. 아, 저는 좀 꽃 좀 따겠습니다. 이게 제가 신인이라서 이거를 뭐 1시간을 5번을 해야 되더라고서 이번이 세 번째예요. 꽃 좀 따고 올게요.
Thank you.
같은 사막이야. 얘 지금 꽃도 못 먹으라 너. 지금 꽃은 못 먹는 것 같아. 짜잔. 아, 재밌는 어른이님 안녕하세요. 이제 봤네요. 자, 이제 이쪽 옆에 꼬랑으로 옮기겠습니다. 오, 아까 사마귀가 얼굴을 보여주는 바람에 아주 얼굴을 공격하는 바람에 무서워서 혼났네. 제일 싫어하는 게 사마귀예요. 다른 건 괜찮아요. 시간 잘 간다. 역시 일을 해야 시간 잘 간다. 좀 더 뒤로 와야겠다. 네.
날씨, 네, 날씨 되게 좋아요. 아, 내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꽃을 이만큼 따왔습니다. 일하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입추 됐다고, 입추 맞죠? 날씨가 달라요, 날씨가. 그래도 땀은 나네요. 매미가 많이 울었는데 이제는 귀뚜라미가 울어요. 가을은 가을인가 봐. 신기해. 더 꽃 따고 있을게요.
자, 얘는 이제 거의 얼추 다 땄죠. 조금만 더 따면 돼요. 아, 합격! 아, 이수진 날라님, 이수진 합격님,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쪽 밭도 저쪽에 조금 남겨놓고 이제 다 땄고요. 네. 이제 세 번째 꽃이 있는 데로 가볼까요? 와.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마무리 할 거고. 자, 이제 잎을 따야 돼요. 아이아이아이오님.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닉네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집 뒤에 있는 밭이라서, 네. 매미소리 정겨우시죠? 네, 좋은 아침에 오주의 아를사님, 아뿔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꽃을 따서 건조기에 말라요. 그러면 이제 이거 화장품 원료로 쓰이거든요. 콜라겐이 많이 나온대요. 식물성 콜라겐. 그래서 이 꽃은 아직 식품으로 안 풀려서 이제 차로 먹거나 저희는 밥할 때도 이걸 하나씩 한 잎씩 한 꽃잎. 네, 꽃 너무 우아한 꽃이에요, 진짜. 얘는. 아, 저는 이걸 매일 보거든요. 네, 너무 예쁘죠. 근데 얘는 이제 꽃처럼 팔면 안 되지만 이제 꽃차로 제가 이제 집에서 마실 때 얘를 어떻게 하냐면. 꽃차 만드는 방법 잠깐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얘를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감싸요.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해서 말리거든요. 이렇게 예쁘죠. 요랬던 애를 이렇게 감싸고 그다음에 이 꽃 수술을 처음 말 때 제가 이제 손을 장갑을 벗어야겠다. 예, 차로 쓰이는데 차로 판매할 수는 없어요. 애매하죠. 이게 아마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화장품 용도로 써요. 그리고 잎은 식용이에요. 그래서 꽃은 그냥 꽃차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화장품 용도로 사용하시라. 이렇게 꽃이 피면 얘를 원래 꽃차를 만들려면 얘를 이렇게 따요.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그럼 얘가 씨앗이 되는 애거든요. 얘는 버리고, 얘도 근데 다 말려서 먹어요. 네, 이렇게 하고, 얘도 꽃술을 이렇게 또 따줍니다. 꽃가루가 날리지 않게. 그럼 이렇게 남죠. 그럼 얘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덮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네, 이 상태로. 그래서 제가 이 손톱이, 일부러 안 잘라요. 이거를 꽃술을 따야 돼서 이렇게 예쁘죠. 근데 꽃차로 우려내면은 보통 목련꽃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을 보면 얘가 이렇게 싹 원래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그런 맛이 없어. 그냥 이렇게 막 물에 이렇게 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이렇게 딱 녹아요. 이렇게 됩니다. 꽃술을 따야, 네. 근데 이거 꽃 접는 게 힘들어서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꽃채로 말려요. 그래도 이걸 다, 화장품 용도로는 다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리면 사실 예쁘진 않고, 아까처럼 해야 예쁜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 오늘도 그래도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지금 땄거든요. 아, 배방구님, 안녕하세요.
저희 팔로우 눌러주신 저희도 바로 달려가서 팔로우 눌러드릴게요. 같이 성장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잎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잎을 따야 되거든요. 이렇게 뚝뚝 이따가 소리가 들리죠? 자, 잎을 이렇게 똑똑 따서 요렇게 잎은 따요. 얘는 또 식용이에요. 식품이에요. 우리나라 식품 공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따줘야 여기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무성해져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다행히 이제 계속 수확을 하니까 잎도 이렇게 따고 꽃도 땁니다. 네. 이제 꽃을 빨리 마무리 따고 그 다음에 잎을 따야 되겠어요. 오전에 제가 하는 일이 한 8시까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아, 연지빠빠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퇴근 후에 제가 또 투잡이라 오후에 6시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한 6시 한 30분쯤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또 잎을 또 따요. 오전에는 꽃을 따면은 얘가 이제 내일도 피거든요. 얘 꽃을 잠깐 보면, 잠깐만요. 그치. 놓고 이제 제가 편히 보여드릴게요. 금화길에서 잠깐만 안내를 해드리고. 보면은 얘가 오늘 핀 꽃이고요. 오늘 핀 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얘도 수확해야 될 거죠. 딸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내일 필 꽃. 얘는 오늘 핀 꽃, 얘는 내일 필 꽃. 그 다음에 얘가 피고, 그 다음에 얘가 피고, 그 다음날 얘가 피고, 계속 피겠죠. 그래서 매일 이 밭을 다 꽃이 이렇게 물들었다가 이걸 다 따주면 또 꽃이 피어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되게 기분 좋으면서도 황당해요. 햇빛빵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꽃을 만약에 제가 못 땄어요. 그러면 꽃이 어떻게 시드냐면 핑크색으로 시들어요. 자, 제가 핑크색으로 시들고, 그 다음에 그 시들은 게, 요 꽃잎이 이렇게 뚝, 아이고, 벌레가 많죠? 네, 요치. 그래서 이 꽃이 떨어지면서 이 열매가 맺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맺으면 요 안에 이제 씨가 있죠? 네, 요것도 약으로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씨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놔둬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벌레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약을 안 치기 때문에. 저희는 약을 잘 안 쳐요. 이렇게. 약을 안 치는 농사를 합니다. 풀도 제가 계속 뽑고 있는데도, 저기 엉덩이 방석 있죠? 저기 이제, 밤마다 그냥 있으면 가다가 이제, 풀이 너무 많다. 그럼 주저앉아서 풀 뽑고. 네, 고양이는 어흥님, 안녕하세요. 포기를 모르는 김현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이거 제가 드립을 예전에 했다가 휴면이 돼 있어가지고,
다시 살렸는데, 하늘님, 안녕하세요. 뜸언니? 네네. 이렇게. 요거, 만약에 오늘 이거를 안 따면, 꽃을 이렇게, 이렇게 이 꽃을 안 따게 되면, 얘처럼 이렇게 핑크색으로 시들었다가, 다음날 되면은, 이렇게 씨앗이 어물어요. 네. 얘가 엄청 따갑거든요. 이 털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그래서 옷을 제가 완전 중무장을 하고 작업을 하는 이유가, 엄청 따갑기 때문에. 이 따가운 거는, 자, 자, 요게, 이렇게 보면은, 벌레가 막 저한테 와가지고, 얼굴에 와서, 이렇게. 요거 보이시죠? 이게 털이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 여기 품에 또, 꽃을 몇 개 따가지고 안고 하다 보니까 또, 아, 이렇게 쏙쏙 따서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작업을. 텃밭이요? 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텃밭이긴 한데 텃밭이고 크죠. 이게, 저희가 여기 뒤에가 하우스 세 동 있고요. 한 1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꽃은 저희가 매일 따요. 매일 따야 되고. 안 그러면 또 시들어서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구가굴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하고, 저도 출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잎도 따고, 잎을 따는 거는, 잠깐만요. 잎 따는 거는, 어디를 따야 되냐면, 꽃을 먼저 따고 나면, 이렇게, 꽃을 먼저 따고 나면, 이렇게, 잎은, 이렇게. 이거 어디 딴 거, 꽃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이 소리 되게 좋죠? 이 맛에 또, 이 맛에 또 일을 하죠. 뚝뚝. 이렇게. 이게 이제 잎을 따는 거예요. 잎을 따서, 얘가 또, 건조기에 말려서. 얘도 화장품 원료로 쓰고, 얘는 입차 원료로 써요. 지금 이거 입차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량 저희가 이거 수확을 하면 그분이 가져가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확만 하면 되니까, 좀 판매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좀 편하죠. 이게 식물성 콜라겐이 나와서 되게, 아직 뭔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긴 하지만 이미 중국에서는 이 꽃이나 이거에 대해서 원료가 아주 좋다고 나와 있어요. 네. 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고 빨리 이제 벌써 7시 40분. 제가 이제 8시까지 일을 하고 출근을 해야 돼서.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